하창원 본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은 오늘 시장의 키워드로 커지는 공급망 우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아무래도 이 공급망 우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다가 또 좀 해소되는가 싶었는데 다시 또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계속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창원 본부장님은 어떤 리스크를 공급망 우려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네, 뭐 대비책을 세우는 것까지는 아니지만요. 네. 일단 공급망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뭐 이제 이런 비철금속부터 시작해서 희토류, 곡물 지금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의 좀 가격 상승 기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슈가 오늘은 저는 희토류로 좀 꼽기는 했는데 뭐 이제 다음 거래에는 또 곡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비철금속 쪽으로도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공급과 이제 수요와 공급적인 부분에서 좀 이슈가 있는 섹터들은 계속적인 좀 관심권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 희토류 부분을 계속적으로 좀 보고 있는 이유가 테슬라가 희토류 쪽에 대한 공급망 우려가 굉장히 강해지다 보니까 희토류를 제외한 이런 자석류 쪽으로 조금 이제 부품을 좀 대체하겠다라는 기사가 저번 주부터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희토류 관련된 종목군들이 엄청나게 상승 그 종목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뭐 특히나 뭐 대체 자석을 만드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희토류 자체를 생산하는 기업들 그리고 그와 연관이 되어 있는 산업군들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제 희토류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제 중국에서 좀 주로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이게 이제 원래는 전 세계적으로 희토류를 생산을 했었는데 생산을 할 때 워낙 환경 오염이 심각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 다른 지역에서는 점진적으로 안 하게 됐고요. 중국 쪽에서만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독점적인 그런 과정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이제 무역적인 이슈가 조금 생겼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이 또 우리나라에도 좀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또 2차 전지가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테슬라에서 만약에 대체자석 쪽으로 엔진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2차 전지 안의 영역으로 또 포함이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테마적으로는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30년까지 희토류 표준 물질 3종 그리고 국제 표준 8종을 개발하고 도입할 것을 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좀 전반적인 분위기들이 좀 희토류 관련된 종목군들의 상승력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희토류 관련해서 커지는 공급망 우려 대비할 수 있는 종목들을 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테슬라 쪽에서는 이제 뭔가 모터를 만들 때 희토류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것을 대체해서 좀 만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 지난주부터 계속 이슈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종목들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이전에는 세토피아가 대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대장이 네.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삼화전자가 세토피아 이전에 상승력이 나왔었던 것만큼 거의 또 상한가로 진입을 하면서 바닥 대비했을 땐 거의 300% 이상, 거의 400% 정도까지 상승력이 나와주면서 네. 시장을 좀 견인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뭐 이지라든지 뭐 동국 RNS, 뭐 유니온 머티리얼 이런 종목군들이 뭐 대부분 다 전반적인 좀 상승력이 크게 나온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테슬라와 관련됐을 때 이제 관련된 부품을 또 납품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돋보이면서 이런 이 페라이트 쪽으로 테마가 넘어오면서 굉장히 좀 강력한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윤 대통령이 이제 또 국빈 방문해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또 따로 접견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상당 부분 좀 크게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연구자석 같은 경우는 사실 풍력 쪽에서는 네오디뮴이 좀 사용이 되고 있는데 페라이트 같은 경우는 해당 부분보다 자석력은 좀 약하지만 가격이 조금 상당 부분 낮다라는 부분들과 또 고온에서도 활용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충분히 엔진에서의 좀 대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당 기업 자체가 이제 뭐 친환경 차량에 대한 부품 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페라이트 코어라든지 이제 배터리 충전기와 같은 이런 이제 직접 변환하는 장치
장치들을 좀 주로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전부터 이런 뭐 저비용에다가 로스가 좀 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개발 흐름들이 좀 지탱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다 사업 보고서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해당 부분들이 이제 매출 비중의 88%를 넘게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해당 부분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단에서의 굉장히 큰 폭의 상승력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삼화전자가 최근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종목이 계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러면 간단하게 한 종목만 더 체크해 볼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전에도 좀 말씀드렸던 유니온 머티리얼인데, 이제 네. 페라이트 쪽을 좀 제작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네. 마그네트를 생산을 하고 있고, 이전부터 히터류적인 부분들이 강화가 되면 될수록 이제 대체에 대한 이런 수요가 나타날 수 있고, 과거부터 뭐 최근에 이제 언급드렸던 뭐 삼화전자라든지 세토피아 같은 경우 요번에 좀 편입이 됐지만, 네. 과거부터 계속적인 이런 히터류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는 뭐 동국 RNS라든지 이런 유니온 그룹주들이 상당 부분 좀 대장 역할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후발로 충분히 상승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당 부분에서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좋아졌고, 뭐 배당적인 부분도 뭐 작지만 조금 좋아지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충분히 좀 기대할 만하지 않나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니온 머티리얼도 뭐 오늘 시세 좋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히토리어 관련된 키워드를 저희가 박정식 대표님께도 함께 공유를 해드렸잖아요. 박정식 대표님이 그러면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노바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바텍이요? 자, 노바텍은 연구자석 및 관련 응용 제품을 개발, 생산하는 업체인데, 특히 이제 차폐자석 심재, MPS 등 이제 이런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을 하는 업체입니다. 4년 만에 이 매출과 영업이 그리고 자산가치가 5배 가까이 성장한 기업인데,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 이런 제품들이 이제 모바일용 스마트 커버나 태블릿 PC, 웨이러블 디바이스 부품으로 사용이 되고, 특히 이제 MPS 같은 경우에는 전장 부품으로서 이 조향장치 센서를 보조하는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또 중국 저장성 닝보시의 기존 닝보 노바텍 생산량의 4배 이상인 신공장을 지난 4월 10일 날 완공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이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력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빠른 성장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본연의 자산가치 대비 한 3배 정도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현재는 이제 상승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이제 근접 저항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격 라인이 33,600원 정도 라인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가격 라인이 돌파가 된다면 37,000원 정도 자리까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31,000원 자리가 이탈되지 않는 한 37,0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